어떤 얘기를 준비하는데 김기덕 감독님께서 너무 힘들게 사신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배우고 지금 예, 지금 할 말이 없었어요. 어, 아니, 그럼 많이 남아 있잖아요. 아직 어리고. 예. 지금부터 고생하세요. 네, 지금부터. 제가 무용을 전공했잖아요. 예, 그렇죠. 무용을 시작하게 된 게 사실 연기를 하고 싶어서 예, 무용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파일럿의 최수종 선배님, 뭐 왕초의 차인표 선배님 예, 이렇게 예. 보면서 아 진짜 나 좋은 배우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고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중3 때 아 나는 이제 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를 가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공부를 못한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되게 못해 보이잖아요. 예, 정말 아니, 아니, 잘해 보여요. 근데 진짜 바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수학만 못했고 다 잘했어요. 46명 중에 23등을 했어요. 어우 엄청 잘했네. 자, 46등을 했어. 구만장, 구만장도 했고. 딱 친 거야, 딱 친 거야. 네, 중간.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연예인 중에 정말 궁금한 네. 그래서 그 중학교 때 선생님하고 이제 진학 상담을 했어요. 아, 이제 선생님 저는 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선생님께서 야. 네가 연극영화과 붙잖아? 그럼 내 손이 장지진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오히려 오기로 내가 간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선생님 말 때문에 안 갔어요. 그래서 연극을 이제 접었어요 마음에서. 안되겠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이제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른 걸 찾아보자 이렇게 찾아보던 중에 지금 현재 그 연예계에 계신 분이 이용우 선배님이라고. 예. 추적자 나오셨던 예. 저희 선배님인데. 아, PK 준. 예, 영상을 찾아보던 중에 그분이 무용하시는 모습을. 아. 근데 몸으로 저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고, 자 몸으로 진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무 거기에 감동이 나서 와 이거다. 몸으로 연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콩클 한 달 전에 무용을 시작했어요. 예.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에. 예, 갑자기 그냥. 엄마 나 무용할래. 어? 야, 하게 해줘. 그래? 이제 가지고 진짜 저 어머니가 저를 되게 잘 따라주세요. 예. 바로 잘 따라주세요. 모자지간이 맞죠. 그렇게 해서 무용을 한 달 동안 시작했는데 한 달을 준비해가지고 딱 대회를 나갔어요. 전국대회죠. 콩클. 어머, 근데 거기에서 어머. 제가 진짜 막 10년 안에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렇죠. 그냥 남다 긴다 애들 다 보는데 근데 2위를 한 거예요. 네? 한 달에서요? 오, 그래서? 아 그래요? 전국대회인데? 네. 수많은 예술고등학교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막 전액 장학금 준다 이렇게 막 스카우팅 하려고 예. 했는데 무용 선생님께서 너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나중에 연극영화과로 진학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무용으로 가라.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좋고 네, 시설이 좋고 잘하는 애들도 많은 네. 고등학교로 시험을 봤어요. 네.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서울예술고등학교 가장 유명하죠.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진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진짜 바보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성적을 봐요 거기가. 아니 서울예고 가려면은 네, 성적 아시죠? 그럼요. 성적을 보는데 성적이 통과가 됐어요. 제가 본인 성적이 예 23등이 예 됐어요. 성적이 통과가 되고 이제 무용도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야, 무용을 근데 진짜 잘했나 보다. 네 그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면접 시험에서 질문하죠. 너는 그 왜 무용이 하고 싶니?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도 많고 너만 이렇게 안 했고 다른 사람들 다 10년 넘게 한 그런 애들이야. 너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무용이든 뭐든 간에 10년, 20년 그런 걸 떠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이게 합격이 된 거예요.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딱 진학하고 나니까. 아, 힘들죠. 네. 터세가. 너무 네, 터세도 있고 거기 애들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막 다리도 막 귀에 막 붙여버리고 막 이런데 저는 이것도 안 돼가지고 진짜 여기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오. 네. 근데 전국대회 2등 한 거야? 아 작품발로 좀 갔었어요. 예, 예. 정말 거기 제가 감상하고 그 당시에 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이고.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용복이 제가 한 벌밖에 없었어요. 전신 타이즈인데 매일같이 저희가 실기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연습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매일매일 빨았으니까 그러니까 다 안 마른 상태에서 입게 되고 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저한테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냄새난다고. 네, 그리고 되게 민망하고 막 되게 좀 힘들었어요. 막 발레 슈즈 같은 것도 입시생들도 안 사는 되게 싼 슈즈. 입문용. 네, 완전 네. 진짜 좀 별로인 슈즈를 신고 제가 그거를 거의 2, 3년 동안 그걸 하나만 신었거든요. 그거를 신고 제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갑자기 비웃는 거예요.
왜? 왜 웃지? 왜 웃지? 생각했는데 그 타이즈 이 가운 터졌고.